자, 민민이도 채널에 본인의 지분 몇 퍼센트라고 생각하십니까? 30%. 직업이 있으시면 저희 댓글로 그 지금 1차 예선이야? 좀 소통 아, 소통하고 네네. 있어봐. 드디어 갔네. 큐큐. 야외 방송인데 긴장했나요? 네. 자, 얘들아, 목소리 좀 체크할게, 얘들아. 원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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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투. 저희가 말을 좀 해. 야, 이렇게 야. 긴장해가지고 오랜만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채널 주인 완능교 남자 게스트도 아, 하이. 도착이네 진짜. 아, 그만 하라고. 더 프린세스. 감사합니다. 이즈 백. 너무 오랜만이잖아. 어. 옆에 분도 하이. 채널 주인님 오셨군요. 아, 뭐 남자 게스트 분도 환영합니다. 리액션 빵댕이 흥. 올해 2월에 졸업했어요. 그때 제가 사실 꽃다발 제일 큰 거 사왔죠. 아 맞아 맞아. 얘 얘기 안 했네. 근데 그때 사실 약간 삐져 있었죠 본인. 그때 촬영 있다고 안 갈라 하니까. 막 아 맞아. 뭐, 와 얘는 뭐 진짜 아, 너는. 아 맞아. 필요할 때만 찾는다. 어 나를 뭐 방송으로 필찬. 어 방송으로 여기냐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삐졌는데 돈을 좋아하니까 바로 돈으로. 아 네. 꽃다발을 어 그때 선물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진 한번 찍고 바로 보내던데요. 아 제가 좀 일살아가지고. 오와? 2022년 2월달에 올 거죠. 아, 물론 카메라를 들고 네, 있을 거예요. 아플 예정이에요. 개 너무하네. 어 그러면 이제 지금은 뭐 하고 있는지, 뭐 하고 사는지. 저는 네. 다 그렇듯이 뭐 졸업을 했고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아 망했다. 면접 죄송합니다. 탈락. 아니 이게 오랜만에 하니까. 아 너무 떨리네요. 적응이 안 돼요 지금 이 학교를 보면서 저희가 방송을 하고 있는 게. 재무에 관심이 많아서 금융권 취업을 준비를 했고 지금 현재 자산운용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자산운용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 네. 펀드 알아? 펀드 알지? 그거를 만드는 회사야. 펀드를 아예 만드는? 아, 오. 그 경영학과에 취업해서 여러 가지 분과가 있잖아. 근데 그 중에 재무를 고르니 그냥 돈에 미쳤다는 건가요? 돈미세기 때문에 재무로 갔고요. 떡상 주식 좀 아~ 알려주세요. 네. 선영님 벌써 알았으면 제가 샀겠다. 어제 새벽에 미미노 유튜브 채널에 20만 했어요. 박수 쳤잖아 아까. 한 번 더. 자 20만을 달성할 줄 알았습니까? 몰랐죠. 왜? 아니, 제가 처음 그 고액 찍었을 때 몇 만이었지? 7, 8만. 10만 안 됐어. 아, 맞아요. 그때 기생충 영화 같이 본 영상이 터졌죠. 한 7, 8편 정도 영상이 나온 것 같더라고. 자 그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본인이 생각했을 때 자 민민이도 채널에 본인의 지분 몇 퍼센트라고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한 30. 30을 본다고? 인기 동영상을 보세요 한번. 저랑 나온 게 꽤 많거든요. 아 분석적이네. 재무 재무. 겸손하시다. 감사합니다. 7대 3. 아 7대 3. 100이라는데? 한 달에 한번 나올래요? 제가 봤을 땐 여러분들 유선형이 분명히 유튜버나 스트리머의 재능이 있다고 보는데 본인은 솔직히 말해서 향후에 이런 어떤 인터넷 방송이라든가 유튜버 활동 관심 솔직히 있잖아. 당연하죠. 그러니까 여기 있겠지. 남자친구분도 이런 활동을 하는 걸 원하는 것을 알고 계세요? 아 말했죠. 반응이 어때? 어 응원하죠 응원. 제가 사실 가장 하고 싶은 게 커플 유튜버거든요. 안타깝네요 못해서. 혹시 주변에 민민호 20만이 지금 됐잖아요. 네네네. 혹시 민민호 관련 좀 뭐 민민호 어 좀 어 어 제 여사친이야? 어 민민호 혹시 어. 없어요. 없어? 어, 진짜 없어. 아 제 주변에 민호 팬이 진짜 많은데 다 남자예요. 어! 그 남자분 여자 아 죄송합니다. 혹시 그럼 본인 친구 중에 소개해줄 수가 있다면 넘어갑시다. 아니 근데 괜찮잖아 근데 어? 소개 뭐 괜찮잖아. 뭐를? 자 이제 자리 잡고 뭔가 이제 어 열심히 생활하면서 뭐 괜찮은 친구 중에 한 명. 진심이야? 아 진짜로 있을 수 있을 텐데 주변에 한두 명 주면 한두 명 주면. 아, 제 주변에 일단 전 여친이 두 명 있는데. 야 이 토크 하지 말자. 5년만 기다리래. 남자지. 아, 아 남자야? 하지 말라고. 형 그만 좀 하세요. 크크 형 괜찮았으면 진작에 연락이 왔겠죠. 방종하자. 좋아하는 지금 유튜버가 쏘대장님이라고. 아 맞아 저 쏘대장 좋아해요. 근데 딱 말할게 키만 똑같아. 그 내가 했던 말이잖아. 드립 표절했어요. 드립 재밌어서 가져갔어. 향후에 병행이나 이런 거가 가능하다고 생각해? 아 저는 사실 편집자만 있으면 지금이라도 당장 영상을 어떻게든 찍어서 내가 봤을 때는 내 카페 선선선녀 편집자 공모 올려도 한 두세 명은 들어와. 인정 여러분들? 어 생각 있으면 말씀하세요. 아 생각 많아요.
아 진짜 이렇게 욕심 있는지 몰랐네. 근데 뭐 브이로그는 뭐 너 한강 맥주 이런 거 자주 마시잖아. 아니 인스타 스토리가 매번 앞으로잖아. 쉬세요 이거. 여러분들 계속 앞으로인 거 아시죠? 동그라미. 하루에 낮 시간, 오후 시간, 아니야. 밤 맥주. 세 개 이상 안 돼요. 나의 나름 원칙이다. 하루에 세 개? 아 세 개 세 개. 방송 이런 거 어때? 생방 같은 거는? 혼자서 만약에 너가 이 방송 켰다 생각해 할 수 있겠어? 아 못하지. 아 방송은? 네절.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부터 자 유선영의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영상들을 보면서 유선영이 과연 향후에 유튜버라든가 생방송 진출할 수 있는지를 제가 오수생의 시선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선영 유튜브 채널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선영 유튜브 채널. 자 유선영 유튜브 채널인데요. 벌써 재미없어. 유선영이에요. 연예인, 그니까, 한예슬, 신세경, 그니까, 지가 이미 연예인인 줄 알아. 이거부터 문제예요. 이미 월클이야. 구독 안 한 거 싫어? 구독 빨리. Let's get it. 서영이의 슬기로 예상하다. 미쳤어요? 왜 기척하죠? 어, 이거 하면서. 이태원과 분위기가 다른 해방촌, 후암동 쪽입니다, 여러분들. 버스를 왜 찍어요? 이거 아니 버스 소리를 왜 넣는 농감성이야? 버스가 우웅 왜 지나가죠? 아 저 아저씨는 왜 찍어? 담배 사다 놓은 아저씨 탑블레이드인 줄 알았다. 야 이거 뭐야? 아 이거 너무 오바다. 최현우야? 아니 문방구 아저씨야? 왜 하나하나 설명을 했어? 나 보면 웃겨. 오케이? 드립도 넣었어. 아직까지 전혀 웃기지 않습니다. 뭔 드립이야? 날 가져라 인겐? 이거 뭐야? 아시죠 여러분? 국물 골목들이 무너질 것 같은데? 뭐가 여기가 이태리 감성이라는 거야 여러분들? 평론가 이동진 씨야? 아니 견남동이랑 비슷한 케이크 신기하죠 여러분? 어 이게 야 나름 호기심이 뜨네 여러분. 나는 난 이게 처음으로 영상이 예, 우와, 집중이 돼요. 아이스? 재밌다. 제니 드립 쳤네. 와 선넘네 진짜 블랙핑크 드립 치냐 여기서? 와 이거 아닌 줄 알았어. 착한 얼굴에 그렇지 못한 태도. 그렇지 못한 가 와처럼 얼굴로 웃기면서 말하는 방송 보다가 얼굴이 컨텐츠인 영상 얼굴이 얘가 안 나왔는데 얼굴이 뭐가 컨텐츠야? 보다 보면 나 힐링 힐링 되잖아 힐링 두둔 딱 가만히 있어 수전증 있어? 어, 왜 이렇게 흔들려 화면이? 오잉 키즈 채널이야? 자 일단 유선영이 여기서 충격이 가시질 않습니다. 두 번째 영상이 정말 엄청난 충격을 불러일으키거든요. 압구정 범생이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압구정 범생이 채널 MC 선영. 인터뷰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직업이 있으시면 저희 댓글로 그 지금 1차 예선이야? 지금 쇼미더머니 나 1차 예선이야. 저스티스네 여러분들. 안녕. 촬영할 때 자신감이 약간 부족해요. 아 진짜 오글거리더라고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들어볼게요. 이때부터 집에 가고 싶었지. 슬기로운 은사생활 들어보셨어요? 아 저 그거 너무 좋아해요. 아 어느 캐릭터가 몸이 굳어있는데? 생방송 모니와이던데 이거? 하나 둘 셋 시험. 오 리액션이 와 이렇게 나와야지. 야 리액션 어? 똑같이 해봐 너가 질문을. 오케이 오케이. 어. 내가 그럼 질문 똑같이 해볼게. 어. 자 우리 유선영씨. 네. 서울대 의대. 자 게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장면 짬뽕 중에 좋아하는 거 하나 둘 셋 짬뽕. 아! 자 여러분들 그러면 인스타 한번 마지막으로 보고 여러분들 마무리 지을게요. 자 일단은 제 인스타 어떻게 생각해요? 보세요 내려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자기와 사랑에 빠졌어. 나르시시즘 인스타그램? 그니까 그런 말하는 유선영 인스타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나를 욕할 그게 있나? 아 너보단 좀 낫지. 근데 사실 느낌이 있다 근데 여러분들 이거 근데 겁나 놀래. 뭐 한가한데? 돈은 벌어? 빚 있는 거 아니야? 자 여러분들 일단은 인스타 여기까지 확인하고 이제 먹방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소통하고 네. 있어봐. 클로이요 클로이. 드디어 갔네 킬킬. 드디어 갔네. 제가 기생충 브이로그에서 포테이토 닮았다고 한 걸로 이제 감자가 됐잖아요. 그 제 기여도 맞죠? 이거 인정. 네가 나한테 프레임 씌웠어. 감자 프레임. 너 때문에 지금 저 이미지가 저렇게 된 거야? 구독하면 저걸 포테이토를 선물로 줘요 지금. 와, 내 사람이기 그 때문에. 포테이토 와, 제가 이제 군대 때 잠깐 유성현 만났는데 그때 바로 포테이토 드립시더라고요. 30에서 35로 지분 늘어났다. 65대 35? 100이 되는 그날까지. 아, 채널 뺄게. 아 지금 나 여기 나 여기 리얼 반지야 이게 여러분 리얼 반지야 여기 진짜 여러분들 여기 화장실이 어. 그
시스루야. 그래서 화장실이 화장실이 보여 여러분들. 난 뭐 자신 있으니까. 뭐래? 뭐예요?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왜 애들이 홍콩을 반대하는지 알겠지? 아, 아 이거를 이거 찍었네. 아 제발. 와. 그러니까 저런 거 한다니까 또. 와. 오토바이 좀 그만. 와, 오, 야, 이거 미쳤다.